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요새 필승모터스에서 이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이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펙부터 설명해 드리면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1.0 2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 1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87,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있습니다. 조수석 앞핸다, 운전석 뒷 도어,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체 프레임에는 전혀 교환 부위 없으시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노블레스 하면은 상위 트림으로 또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고, 저희가 저렴한 금액대에 또 이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을 준비하였으니까 그 부분도 참 큰 메리트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에 렌트 이력 없고 하부에 미세 누유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성능 또한 좋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146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이 더 SUV 스포티지 차량의 외관, 내관 컨디션과 어떠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보시면 검정 색상의 차량이고 지금 HID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4구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부터 보시면 앞 타이어 트레드 현재 30% 정도 남아있고요. 이러한 지금 작은 흠집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어요.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보시면 리피터도 흠집 난 곳 없이 깔끔하고요.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게 단차가 아니라 지금 문이 덜 닫혀서, 예, 측면부를 보시면은, 네, 측면부도 깔끔하게 지금 문콕조차 안 보이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해요. 네, 도장면도 굉장히 좋고, 네,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이제 막 갈아놨어요. 신품급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품급 타이어는 자, 이런, 네, 이런 실밥같이 이러한 부분이 달려있다는 점이 신품급 타이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쪽 면에 좀 스크래치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제가 오픈을 해보면, 트렁크 공간에도 뭐 크게 사용감 없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흠집 나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흠집도 지금 없어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타이어 수리키트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들,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은, 네, 지금 이러한 식으로, 네, 깔끔하게 누수 흔적, 뭐 수리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쪽 휠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뒤엔더부터 앞엔더까지 측면부를 쭉 보시면은 이쪽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도어 휀더 컨디션은, 네,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리피터도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은 이쪽에는, 네, 스크래치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2열 시트 컨디션 사용감 정말 적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깔끔해요. 시트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도 보시면 이쪽에도 가죽 해짐 전혀 없고요. 아래쪽에는 벌집 매트와, 네, 그 다음에 2열 시트 공조기 12V 단자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은 크게 오염된 부분,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도어 트림 쪽도 보시면 2열의 열선 시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2열의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1열 시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 크게 사용감 없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시트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네, 사용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왼편에는 VDC 차체 제어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피아노 블랙의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실내 옵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이러한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한번 계기판을 보여드리면 버튼 시동 한 번에,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고요.
네, 계기판 보시면 RPM 대역대도 일정한 대역대의 RPM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노블레스 등급답게 지금 다양한 옵션들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오디오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러, 계기판 트립 컨트롤러가 지금 핸들에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 핸들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네, 천장부터 보시면 천장 컨디션도 크게 오염됐다거나 찢어졌다거나 하는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엔 하이패스 룸미러, 네,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보시면, 네, 어떠한 부착물 흔적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를 제가 한번 해보면, 네, 터치 이상 없이 모두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후방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주차 어시스트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1열의 열선 시트로 전좌석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 보시면 12V 시거잭과 억스 USB 단자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무선 충전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기어 노브 쪽 컨디션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렇게 재떨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컵홀더까지 확인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전자 파킹, 경사로 저속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세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노말 기능으로 3단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도 보시면 콘솔 박스 가죽 해짐 전혀 없고요. 이쪽에는 깊은 수납 공간까지 확인 가능하세요. 항상 미션 변속을 해보지만 애초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찍지 않을 뿐더러 수리를 해요, 문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RPM 대역대도 보시면, 자, 저렇게 RPM 떨림 없이 지금 제가 변속을 해도 일정한 RPM 대역대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포티지 차량의 실내 옵션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시죠.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SUV 스포티지 차량의 엔진음까지 모두 들어보셨는데, 당연히 문제되지 않는 차량들만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정숙하니 아주 좋은 음을 들려주었던 차량입니다. 더 SUV 스포티지 디젤 2.0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은 렌트 이력 없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하부에 미세 누유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146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또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점 또한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이 차량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